여기 뭐 하는 가게지? 골동품점 라슈디. 히히히히. 어서 오십시오. 신기한 것을 여러 가지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히히히. 자, 꽃의 요정. 훌쩍훌쩍. 응? 어, 이미지가 있다. 어, 이 캐릭터도 동료인가? 밖에 나가고 싶어. 다시 한번 하늘을 모두랑 함께 날고 싶어. 뭔가 있어. 놀라는 목소리가 너무. 누구? 어? 사람이 조그만 인간이 세장 속에? 요정? 요정? 뭐야 그게? 세실은 모른단 말이야? 옛날 얘기나 동화에서 나오는 지어낸 얘기잖아. 아, 세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진짜 답답해. 아, 그래. 하지만 어째서 숲의 요정이 이런 곳에... 제발, 여행자님, 절 사주세요. 오, 이쁜데요? 뭐? 나는 보시다시피 꽃의 요정. 청소도 빨래도 할 수 없고 요리 또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절 사주신다면 저 열심히 일할게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 제발 절 사주세요. 저를 사서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 그러게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라고 하네. 요정님 불쌍해. 분명 길을 헤매는 걸 인정 없는 사람이 붙잡아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이 싫어. 어, 일러스트도 괜찮네. 자, 사달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일단. 사달라고 하지만, 아, 이게 요정이 아니었으면 히로인 목록에 들어있었을 텐데 아쉽다. 자,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데 가격을 한번 물어봅시다. 히히히, 어서오세요. 뭔가 찾으시는 거라도 있나요? 실례합니다. 이 세장 안에 있는 요정을 사고 싶은데요. 어, 선님 눈이 높으시군요. 그 요정은 여기서도 흔치 않은 꽃의 요정. 요정 매니아라면 무척 기뻐할 물건 있죠. 요정 매니아? 별게 다 있네. 원래는 손에 넣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일은 드물지만 수일 전 단골 요정 바이어에게 우연히 한 마리 사드릴 수 있었죠. 무슨 디오랄의 귀족이 요정 실증이 나서 파는 것을 싸게 산 모양이에요. 와, 이거 막 노예처럼 부리는구나. 키우는구나, 사가지고 여기선. 선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그럼 살 테니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감사합니다. 천만 골드입니다. 뭐? 천만 골드라고? 그렇게 비싸? 당연하지요. 이런 진품 싼 가격으로 못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돈은... 저런, 손님 돈이 안 됩니까?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아니, 안 될까라고 말해도 천만 골드는 어디서 구해. 역시 저렇게 비싸면 살 수 없어. 어, 불쌍하다고 해도 천만 골드라는데. 네, 업자고요? 아. 아니, 어떻게 하라고. 저건 파는 물건이고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왜, 있잖아 세실, 디오라를 떠날 때 왕에게 받은 금화, 그거 못 쓸까? 아, 오, 얼마짜리지? 그거?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했지만, 그거야. 저, 이걸로 저 요정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네? 이건, 이런 걸 받고 요정을 팔 수는... 아니, 이것은 왕가의 금화? 역시 그걸로는 안 될까요? 당치 않아요. 이거라면 교환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것과 저 요정을 교환해도 라고 하는데 야 이건 대체 뭐 얼마짜리를 준 거야 왕이? 나는 왕이 뭔가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원래 다른 게임 보면은 항상 원하는 것만 해주고 다른 추가 보상을 안 주는데 여기서 왕이 제대로 챙겨줬다. 천만 원을 훨씬 넘는 건가 봐. 아 별로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쓸데도 없고 그 조금만 좋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아우 애가 멍청해. 게임 주인공들은 항상 게임의 주인공들은 항상 그 현실성이 없어. 네 거스름돈 줘야지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입니다. 그럼 이거 자 왕가의 그 말을 넘겼다. 왕이 제대로 챙겨줬네. 다른 게임들은 진짜 주인공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알겠네 하고 그냥 보내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챙겨줬네. 자 나오렴. 내 새 주인님이 기다리신다. 야 빨리 안 나와? 손님이 마음이라도 바뀌면 어쩔 셈이냐? 앙 물어버렸구나. 자 여기요 손님. 이것이 기다리시던 상품입니다. 단 좀 성질이 사나우니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잘 됐어. 요정이 밖으로 나오게 돼서. 왜 그래 요정? 당신이 내 새 주인인가요? 주인이라니 무슨? 부탁해요. 말을 잘 들을 테니 틴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틴? 이름이 틴? 괴롭혀? 그런 짓 안 해. 그럼 왜 저를 산 거죠? 널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야. 그치 피나? 응. 이제 요정아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 네? 자 밖으로 나와. 넌 이제 자유야. 저 정말인가요? 그러게요. 크네요. 나와보니까 크네. 주인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경어 쓰지 말래 이제. 역시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이래. 자 틴 언제까지고 그런 데 있으면 또 악덕 상인에게 잡혀버린다고. 자 어서 도망가. 인간이 없는 곳까지. 이러면 이제 상점 주인 게이득. 이 사람 나가면 바로 따라가서 잡아야지. 막 요런 생각. 응? 왜 그래 틴? 도망 안 가? 나 세실과 함께 있을래. 뭐? 그러게 상점 주인이 따라갈 듯. 자 함께 있을 권리가 있어. 동료인가 보다. 새로운 동료. 세실 그렇게 말하는데 함께 데려가 주자.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그녀도 안전해. 아, 이 말 듣고 이제 상점 주인 시무룩. 아, 뺏어갈 수 있었는데. 막 그런 생각. 그건 그렇지만. 그러자, 피나도 부탁해. 그래. 알았어,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함께 가자, 틴. 자, 이렇게 틴이라고 하는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인지 아니면은 펫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네. 자 일행에 참가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파티원이네. 볼까? 부대 상태 페어리아 클래스가 그리고 로리의 스테키랑 카이논의 원피스 이렇게 두 개를 얘가 끼고 있는 거였구나. 아까 돈을 쓸데없이 날렸어. 자 나머지 자리에다가 뭘 껴줄까요? 여기다가 마류탄이나 두 개 껴주겠습니다. 마류탄을 두 개를 껴주고 네 아니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안 버릴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리고 맞아 클래스 변경되는 애가 있나? 피나 없고 로렌 없고 세실 없고 틴 없고 클래스 변경은 안 되네요. 전투에서 잘 죽을 듯. 예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상점주 나오니까 바로 이벤트? 아 틴 날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늘이다. 진짜 하늘이다. 난 이제 자유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 야호! 어이, 틴!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것 봐, 세실. 나 이렇게 아름답게 날 수 있어. 푸르고 맑은 하늘을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어. 하늘은 나의 무대야. 굉장히 틴 정말 날 수 있네.
아, 이 캐릭터는 보니까 지형에 상관없이 날아갈 수 있겠다. 보통 이런 턴제 게임에서는 세이레인이라던가 그 날개 달린 커다란 캐릭터 그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선 요정이 그 역할을 하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샀으니까 이 마을 나가도 되겠죠? 이 마을에서의 그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디나 지방. 자, 바람의 정령이 있는 서쪽 산맥이란 대체 어느 쪽에 있지? 라고 하는데 서쪽이겠지? 어? 북쪽? 어, 서쪽 산맥인데 북쪽? 자, 일단 북쪽으로 간 곳에 있는 바람의 협곡에 있다 라고 하는데 바람의 정령 엘바님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러게요. 돈 주고 동료를 샀네, 결국엔. 어떻게 보면. 자, 가자, 세실. 그래, 피나. 자, 북쪽에 있다고 하니까 북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밑엔 뭐지? 어, 그래, 일단 북쪽 가자. 아하하, 엘더 스크롤. 자, 북쪽, 여긴가 보다. 바람의 협곡. 굉장한 산길. 여기야 바람의 협곡이야. 분명히 바람의 정령 엘바님은 이곳의 산 정상에 살고 있을 거야. 자, 이 산의 정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데 보면은 분명 뭐 비밀길 아니면 아이템 그런 게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런 거 먼저 챙기고 가는 게 또 중요하죠. 계단. 아, 돈이 짱이구만. 그죠? 뭐 게임이나 현실이나 다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길 되게 많다. 역시나 아이템이 있죠? 팔머 포션 3개. 아, 쓸데없는 인카운트가 없어서 다행. 그죠? 딱 필요한 전투만 해도 되니까. 어? 마수가 잔뜩 있어라고 하는데 전투를 해야 되나 보다. 일단 퇴각한다고 뭐 호감도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이런 씨. 아, 뭐냐? 자, 세븐 코스. 아, 호감도 내려왔어. 어, 어이없네. 자, 교환. 일단 세븐 코스라고 하는 아이템이 장비템인 것 같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건지 한번. 어? 어. 자, 얘 로리의 스테키를 용으로 바꿔주는 건가? 얘만 낄 수 있나? 피나도 못 끼나? 자, 로리의 스테키. 아, 역시. 자, 피나는 이걸로 다시 주고. 그 틴의 무기가 바로 나왔네? 뭐야? 아, 장비템이 아닌데? 뭐야? 세븐 코스. 이 누구 템이야 대체? 아, 이게 아, 하락한 거였어.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누구 템이지 이거? 어, 보자. 얘 거구나. 로렌 거구나. 오케이. 로렌의 아이템이었네. 활이었네. 좋습니다. 아, 근데 아, 호감도.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호감도라면은 어, 장이었어요? 무가 아니고 장이었어요? 잠깐만요. 피나 말고 로렌. 아, 그러네. 장, 무. 장. 아, 그러네. 그러면은 파워글러브 이거 지금 장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주면 되나? 어, 그러네. 파워글러브 왜 끼고 있었지? 장비도 못하는데? 이거 왜 장비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이상하네? 어? 뭐야, 되는데? 버그인가? 방금 장표시가 안 났었죠? 어, 자, 파워글러브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일단 로렌의 딜을 늘려주니까 약간의 그 표기 미스 같은 건가 봐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지? 피나. 이 LCK라는 게 어떤 스탯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틴한테 주겠습니다. 틴이 지금 자리가 좀 남으니까 틴한테 요거를 주고 어, 요렇게 주면 되겠네요. 아, 꼬른 듯? 자, 어쨌든 아이템부터 얻은 다음에 갑시다. 아, 크리티컬. 아, 럭키.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네, 크리티컬 확률. 감사합니다. 땡큐. 자, 아, 근데 어, 제가 하려던 말이 뭐였냐면은 자, 매직링. 그 틴의 호감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틴과 엔딩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는 애들 다 엔딩을 볼 수 있나? 자, 매직링이란 걸 하나 얻었는데 이건 당연히 피나한테 줘야 맞겠죠?
이 부적도 그냥 갖고만 있네? 왜 이러지? 이거 원래 장비템이어가지고 장비했었는데? 아, 패더 부츠를 끼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 부적이 이게...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된다. 자, 그리고 매직링은? 똑같네? 부적이랑 매직링이랑 효과가 똑같네? 그러면은 패더 부츠 그대로 끼고 마류탄 하나 장착해놓고 패더 부츠 이거 빠졌으니까 다시 뺀 다음에 다시 끼면 장착이 되겠죠?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네, 장신구를 하나씩만. 그리고 마법을 쓸 법한 그런 캐릭터 얘인데 세븐 코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냥 일단 보류합시다. 자, 그럼 옆점투 옆에 있었던 그 전투를 무조건 해야 되네. 아, 내 호감도 여기서 또 퇴각하면 또 떨어지겠죠? 싸운다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불통은 차버린 수밖에 없어. 가자 모두들! 라고 합니다. 틴 싸우는 거 기대된다. 자, 적의 전멸, 아군의 패배 인데 틴이 어떤 식으로 싸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요 자리 그대로 알파 프레쉬. 알파 프레쉬! 이 몬스터는 또 뭐래? 신기해 보이는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남은 거리가 자, 6이 남아있는데 이거 가서 평타도 못 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카운터를 씁시다. 이게 낫겠지. 아니, 우리 궁수가 세실, 피나를 잘 지켜줘. 네, 근데 자, 기술 썬더홀드 여기다가 한 발. 번개의 정령님, 피나에게 힘을 빌려줘. 아, 마을에서 이벤트를 덜 받았다고요? 진짜? 어떤 거요? 내가 뭘 안 받지? 중요한 건가요? 뭔가 해야 되는 건가? 꼭? 자,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대기하고. 자, 얘 궁수니까 좀 뒤로 뺍시다. 그렇다고 요정을 몸빵시킬 수도 없고 얘네 파티가 되게 애매하다. 탱커 하나 있고 나머지 다 그 서포터야. 아, 필수 이벤트를 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가야겠네. 벌써 다 썼어? 3이네? 아, 틴 한 대 맞으면 죽는다고요? HP 28이다. 기술, 힐링, 콘바인, 드랭커. 콘바인, 한 칸짜리고. 드랭커, 이건 좀 넓은데? 거기다가 그 활동 포인트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 다른 마을이에요? 알겠습니다. 얘는 그냥 힐러구나. 쓰기 어렵겠다. 내 매력으로 한 방에 끝이야. 마비시켜주겠어. 이건 마비 스킬. 근데 안 걸렸어. 그러게요, 지금 파티가 티에라가 빨리 들어와야겠다. 한 명만 격수 겸 탱커고 나머지 다 서포터. 근데 그중 둘이 힐러. 되게 애매한 파티예요. 그래서 빨리 뭐라도 좀 들어와야지 이거. 오크다, 오크. 오크, 오크. 자, 게일 커터. 게일 커터! 네, 세실의 고생길이 헌하군요. 뭐하는 거야? 그래도 피하네요. 다행이다. 늦었어! 그 정도냐? 아, 근데 아직도 저렇게 많아? 뒤에 힐러가 힐러가 둘이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대지의 분노여, 가라! 애들 잘 피하네. 좋아, 잡았다. 어우, 경험치 많이 주는 거 봐. 레벨 높은가 봐 얘네들. 자, 6 남았으니까 여기서 안 다쳐. 아, 닿구나. 오케이. 대지의 분노여, 가라! 자, 참고로 아까 그 리나 성우랑 비슷하다 요런 말이 나왔었는데 리나 성우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레이보 얘 한 칸 바로 할 수 있는 건 없나? 꼭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하면 9가 남으니까 8짜리를 써야겠죠? 한꺼번에 처리해주마. 놓칠 줄 알아? 네, 콘바인을 쓰면 합체를 한다고요? 아니, 그런 한번 써봐야겠는데? 늦었어. 다 피하네 아까부터. 굿!
롤에는 맞았어. 아, 더 강해지고 스킬이 생겨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자, 콘바인을 그러면은 아군이랑 써야겠죠? 일단 쓰는데 5가 드니까 5를 남겨서, 그래, 얘한테, 아이, 너무 머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3. 아, 얘한테밖에 못 쓰네, 요번 턴엔. 어떡하지? 아, 피나랑 합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피나랑 한번 콤바인 해볼게요. 달라붙었다. 아예 그냥 증발한 것 같은 느낌. 안 보여, 없어. 자, 콤바인을 피나한테 썼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뭐 스킬 쓸 때 보면 알겠죠. 아,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롤은 잘 피하네. 독이 퍼졌다. 경험치 4. 아, 너무 잘 붙는다 얘네. 빠르게. 너무 숫자가 많은데 이거? 자, 틴이 달라붙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뭔 효과가 있는 걸까? 그리고 스킬은 다 그대로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네. 일단 힐.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아니, 틴은 대체 어디로? 틴의 행방은? 자, 그리고 뭐야, 방금 경험치가 두 개로 오르던데 그게 틴의 효과인가? 아, 틴이 같이 경험치가 오르고 있구나 지금. 그럼 여기서 힐을 한 번 더 쓰면은 틴이 또 빨리 손을 써야 돼. 20이 오르나?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자, 틴이 레벨이 낮다 보니까 피나는 4가 오르는데 틴은 20이 오르네. 이거 나쁘지 않는데? 그 키울 때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너무 노가다다. 자, 일로 가서. 아, 얘네 행동력이 왜 이렇게 낮아졌지 근데? 한꺼번에 처리해 주마. 기생충. 아, 딜 안 들어가는 거 봐. 대기. 우리도 잘 피하는데 적들도 잘 피해. 세실, 내 활약을 잘 보고 있어? 따로 이렇게 분리, 대기, 일람.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대기해야 되나? 분리 뭐야 이거 대기. 뭐지? 자, 기술 게일 커터. 게일 커터. 네, 스칼렛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강해졌어. 아, 떨어지려면 추가로 든다고요? 레벨업. 얘네 레벨 높다. 아, 음보다는 양이 좋다고요? 아, 게임에서 또 쓸데없이 그런 걸 따져놨구나. 자, 세 마리니까 카운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한 대 맞았네. 근데 세실은 되게 단단하다, 애가. 확실히 격수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 농담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세실이 레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힐을 한 방 쓰면은 아마 틴 레벨이 많이 오를 거예요. 아니, 레벨 아니고 경험치. 자, 여기다 힐을 하면은 틴의 경험치가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경험치 8과 레벨업. 그리고 24. 많이 오르네요. 그리고 기술. 플레임 에로우 생겼네? 행동 포인트가 부족하다. 레벨이 딱 올라가지고 지금 생겼구나. 썬더홀드 이거 두 칸이고, 움직이면은 하나 쓸 수 있네. 내려가서 이 틴이 붙은 상태에서 데미지가 좀 늘어났나 볼게요. 뭐야. 와, 한 번 움직이는데 행동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쓰네?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붙으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렇게 두 번 써야겠다. 요 녀석을 죽입시다. 이 화살에 모든 걸 걸겠다! 가라! 아, 근데 티에라도 별로 세지 않았는데. 티에라가 들어온다고 딱히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한꺼번에 처리해주마! 놓칠 줄 알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세실이 경험치 50 레벨업. 세실이 좀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틴 차례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대기. 근데 틴 차례는 이렇게 되면 왜 오는 거야 대체? 분리할 거면 해라 이런 느낌으로 오나 본데. 알파 프레쉬를 이 돼지 한 아니다 앞에 거부터 일단 잡자. 자, 게일 커터를 두 발 쓰겠습니다. 게일 커터! 아, 티에란 랩을 올리면은 사기 스킬이 생긴다고요?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일 커터! 그 몸빵을 해줄 역할이 있는 캐릭터가 빨리 하나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겠어. 자, 클리어 힐.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아, 버프예요 또 그게? 알겠습니다. 야, 경험치 진짜 잘 올라. 붙어있으니까. 레벨이 처음에 들어올 때 낮은 상태로 들어왔구나. 그에게 깃들어라. 자, 이렇게 하면 얘는 4받지만 레벨업 안 하겠지? 그렇다 합니다. 이렇게 레벨업 했네요. 자, 틴이 레벨업 했고 그 다음 대기. 그리고 15니까 평타는 세 발 쏠 수 있잖아요. 여기다 한 발. 그리고 요 앞에다 두 발.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AP가 아니 액티브가 그 전직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신발 때문에 오른 건지. 네. 아니 저는 약한 캐릭터를 키워주는 게 취미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냐? 저는 로렌도 키우겠습니다. 작단 말이지. 그 정도냐? 잘 생겼으니까 키우는 게. 자, 대기. 예. 독이 퍼져 있다. 알파 프레쉬 아니지. 게일 커터 한 발. 게일 커터.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게일 커터. 아니 왜죠? 왜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루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게 붙어있으니까. 아, 근데 맞아, 파이어 에로 새로 배운 거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이거. 아, 앞으로 또 한 칸 가면 5 쓰겠지? 그냥 그 자리에서 힐.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네, 저 약해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3년 만에.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됐네요. 자, 클리어 1, 로렌한테.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근데 지금 틴이 레벨이 낮아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달라붙어 있을 때 많이 오르는 막 그런 게 있나? 왜 계속 이렇게 많이 주니까 좀 이상한데? 사키야, 날 지켜줘. 이따 틴 차례 오면은 한번 레벨 몇인지 좀 봐야겠네요. 저기다. 좀 쎄. 확실히 로렌한테는 파워 글러브를 껴주는 게 답인가 보다. 아, 랩 10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발. 거기다 또 세 발. 그래, 로렌이 이제 저기다.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행동 포인트가 높아져서. 세실, 내 활약을 잘 보고 있어. 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많이 주길래 합치하면 많이 주나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들어왔네요. 한 마리 남았고 조금만 가자. 여기서 일단 대기 타고. 대기? 예. 틴이 달라붙어 있다. 어이구. 여기서 본인한테 힐.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아, 해제돼요. 분리할 수 있어요. 틴 차례 왔을 때. 근데 경험치 많이 좋아지고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빨리 손을 써야 돼. 치유의 힘이여, 그에게 깃들어라. 근데 그 합체 스킬은 나중에 생기는 건가? 아직은 안 되는데. 이제 화살이 떨어질 것 같아. 자, 무한 화살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안 오네. 아, 온다. 자, 독이 퍼져 있다. 기술 게일 커터.
두 방이면 죽겠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게일 커터. 로렌이 막타 치겠다. 이 남았고요. 이제 로렌이 딱 막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나 차례가 먼저 왔구나.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11, 여기까지 가면은 10. 이거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선 안 닿죠. 힐이 닿나? 닿네. 다행이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힐을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티나한테 경험치를 줍시다. 아직 더 굉장해진다고. 레벨업? 아닌가? 레벨업 했네. 자, 그리고 클리어 힐 여기서 다시 한번 쓰고. 손을 써야 돼. 네. 그에게 깃들어라. 그렇죠. 틴이 경험치를 많이 먹겠죠. 그 여기 있는 몬스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세니까. 근데 힐로만으로 충분히 경험치가 몰이니까 저는 그냥 격수들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타 치겠습니다. 자, 빅토리. 후, 강한 놈들이었어. 하지만 어떻게든 이겼어. 내 덕분이지. 자, 모두들 서두르자. 결국엔 여기가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이런 전투 후에는 보물상자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어딨을까?